안녕하세요, 도도 씨. 이분 맨날 이름 까먹어. 모리 씨 맞죠? 세계로 통하는 하늘의 입구, 식 비행장. 오늘은 외출을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마이웰권을 가지고 계시는 듯하니 그걸 이용할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마이웰권을 써서 떠나시는 거로군요. 알겠습니다. 가자. 도도 에어라인. 과연 첫 번째 주민은 누가 나올지. 한 지금 15장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도착했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뭔가 안 보이는 섬인데 기다리고 있을 테니 도구가 필요하면 언제 말씀해 주세요. 물론. 아, 일단 귤 섬이고요. 보자, 보자. 주민이 어디 있을고. 쑥쑥쑥쑥. 잡초 좀 뜯어가자. 아, 잠깐, 누가 보여. 주황빛의 누군가가 보여나. 저기 뭔가 주황빛의 누군가가 있는데. 아! 자, 일단 닭이고요. 누가 봐도 닭인데.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우와! 화장을 어여쁘게 하신 닭주민이 있네요. 얘기도 걸어보자. 안녕하세요. 막혀있네. 히키님, 어쩜 바캉스여서 누군가를 만나다니. 드라마 속 이야기 같지 않니? 난 히키니야. 자, 부탁해. 부리에다가 립스틱을 칠하셨... 부리에 립스틱을 칠하셨는데? 잘 부탁해. 야, 이거다, 그거다. 그 뭐냐? 댄스 하시는 분인데, 옷이. 그죠? 춤추시는 분이네. 당신은 식도에서 왔구나. 반가워요. 옷처럼 알게 됐으니 같이 이섬 즐기다 가자. 옷 사고? 옷 사고 싸? 옷 사고 싸. 오호. 반갑습니다, 치킨 씨. 제가 원하는 주민이 아니군요. 제가 이번에 원하는 주민은 고양이는 아니고요. 한번 고양이가 왔기 때문에 어느 한 특정 주민을 노리고 왔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마일 티켓을 모두 쓴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우리 목재나 좀 캐갈까요? 안 그래도 목재 좀 필요하니까. 거의 모든 나무를 두드렸고요. 목재를 좀 모으긴 했는데 얼마 나오진 않았다. 맞다. 그리고 풍선이 나왔었는데 파카 원피스 하나랑 꽃무늬 치마가 나왔네요. 이거 뭐였더라? 그러면은 다음 섬으로 가볼까요? 히킨 씨한테는 죄송스럽지만 제가 원하는 주민은 아니네요. 종족부터 달라. 가자. 아, 갑시다. 떠날래요. 식도 말고 그분이 있는 그 섬으로 갑시다. 응. 알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도도 에어라인. 다음에는 과연 그분이 계실 것인가? 첫 번째 힌트. 그분은 늑대다. 맞다. 복숭아 섬이다. 이번 목적지는 복숭아 섬이고요. 제발 그분이 계실지. 여기선 복숭아 좀 따가야겠네요. 불러. 좋아, 좋아. 일단 복숭아 합격. 그분 어디 계실까? 누가 봐도 개구리인데? 일단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어디 계시나?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아, 여기 있구나. 심출귀몰 하시네. 입은 엄청 귀여운데 저게 코가 아니구나. 위에 코에 여드름 났어. 스트로. 무인도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군. 나는 스트로야. 바캉스로 이 섬에 오게 됐지. 아, 귀엽다. 그대의 이름은. 아, 근데 느끼한 생각이네요. 오케이. 식도의 식군이로군. 싸우자. 뭐라고? 이리 와. 싸우자. 문 힐링. 문 크리스탈 파워. 싸우자. 얘는 말버릇이 싸우자네. 이 만남 또한 어떠한 인연일 거야. 조금이라도 그대와 함께 추억을 쌓으면 기쁘겠어. 야, 근데 되게 귀엽게 생겨냈다. 그죠? 엄청 귀여운데. 일단은 과일을 모으도록 할까요? 여기서는 복숭아를 따가도록 하죠.
옳지. 완전 무릉도우잖아. 송아가 넘쳐나는 걸. 하지만 우리 스트록은 너를 이렇게 위에서 봤더니 생각보다 그리 귀엽지 않았어. 미안해. 이봐 이봐. 넌 앞에서 봐야 귀여운 아이야. 잘 있어. 그리고 제가 원했던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패스할게요. 아, 여기 아니네. 이게 얼마나 넓다고 해서 또 길을 헤매니. 글씨가 갑시다. 네. 돌아가려고요. 바로 그분이 계시는 그곳으로.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도도 에어라인. 다음 섬에는 과연 그분이 계실지. 두 번째 힌트. 성별은 남성이다. 옳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약간 흐린 것 같은데 하늘이. 기다리고 계세요. 과연 그분이 계신 곳을 데려줬을지 보도록 하죠. 굴러. 아, 일단 귤섬이고요. 아까 왔던 첫 번째 그 섬 같은데. 아, 저기 모닥불이 있군요. 어, 분홍색을 봤어. 일단 내가 원한 그분은 아니야. 당신의 정체는 나. 호알라. 으이차. 안녕하세요. 오이. 아, 이분이 근성씨구나. 근성씨가 저번에 몇 번 레시피를 저희 바다로 병에 보내서 떠내려 보냈던 적이 있거든요. 이름은 알고 있어. 뭐냐 너? 황참 눈대 초면이지? 난 근성이야. 오늘은 우연히 여기 놀러 왔어. 근데 네 이름 안 물어봤군. 아하, 식이란 말이지. 식도에서 왔다고? 뭘 또 그렇게 멀리서. 하긴 저보다 사정 있게 말해야지. 너무 파고들지 않을 테니까 안심해라. 약간 떠나간 밴덤씨가 떠오르는 그런 성격 같네요. 그죠? 호알라였잖아. 그러면은 이 섬에서도 좀 나무를 패가도록 할까요? 뭐라고 챙기자. 자, 아니 부드러운 거 말고 그래 일반 목재로다가. 됐다. 모든 나무를 다 해버렸고요. 잘했어요 근성씨. 근성있게 다른 섬 주민 대표를 기다립시다. 떠나자 떠나자. 네? 무슨 일이신가요? 돌아갈래? 식도로 말고 그분이 계시는 바로 그 섬으로 출발하죠. 알겠습니다. 오이. 도도 에어라인. 진짜 모리랑 로드리가 재난문자 보내는 거 아니야? 오늘 후식맨이 마일섬을 간다고 하니 들어가 계십시오 하면서. 바로 이 섬입니다. 과연 그분이 계실지. 제발 굴러. 제발 그분이 계실지 기다리고 있다고. 아! 오! 2호다! 나 2호 처음 봐. 어? 2호 좀 탐나는데? 2호 완전 귀여운데요? 이쪽으로 와봐. 숨지마. 어, 잠깐만 엄청 큰데 얘? 아닌가? 안녕. 이봐. 아, 눈빛이 이렇네. 이런 데서 누굴 만나게 될 줄이야. 운명 같아. 에헤헤. 만나서 반가워. 난 2호야. 너도 다른 섬에서 놀러 왔어? 식도의 식이라고 하는구나. 이것도 인연인데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사이좋게 지내자. 흠냐. 너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 나오려면 끝에 나오지. 지금 제가 10장이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호를 택하기 좀 그런데. 아, 2호 완전 귀여운데. 나 1호, 2호, 3호, 4호 다 모으고 싶어. 그래? 아, 2호 고민되는데. 너무 고민되는데. 너무 귀엽잖아. 저 하얀 꼬리를 봐. 자, 어쩌지? 나무는 전부 다 캤는데 여기서 문제. 4호를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저 돌돌 말린 꼬리를 보라고. 너무 귀엽잖아. 저 매끈한 파란 헬멧을 봐. 너무나 탐이 나는데. 아, 그래도 내가 원하는 주민이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10장이 남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2호는 포기를 할게요. 아, 저 앞니를 봐. 너무 귀여운데. 미안해 2호. 가자. 으쌰. 빨리 떠나주세요. 더 이상 있으면은 내가 버틸 수가 없어. 호잇. 도도 에어라인.
과연 이번에는 정말로 정말로 그분이 나오실지. 이 호를 포기하고 왔다고. 나와 달라고.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저것이 나의 미래인가? 하늘이 점점 흐리고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갑시다. 또 귤섬이고요. 아,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아하! 어어, 우와! 이분 나디아 씨 아니야? 나디아 씨, 나 이 사슴도 굉장히 탐났었는데, 안녕하세요. 나디아 씨 맞네. 넌 처음 본 얼굴인데, 내 이름 나디아. 잘 부탁한다. 다리 선수 놀러 왔어. 눈썹 좀 봐. 시계구나. 식도에서 왔다고? 오, 제법 몸과 기질이 있는데, 너 마음에 든다. 친하게 지내자. 됐고, 아, 됐대. 오드리 헵번 닮았다. 너무 예쁜걸. 아, 왜 자꾸 이렇게 날 고민하게 만드는 거야. 만약 그분이 안 나오시면 어떡하지? 그분이 안 나오시면은, 나디아 씨를, 2호를 포기한 것을 후회하게 될 텐데. 나오셔야 되는데. 옳지. 이렇게 해서 또 나무를 다 캐봤는데, 나디아 씨도 고민된다. 2호도 2호인데, 나디아 씨도 굉장히 고민되는 것이고요. 어떡하지? 나중에 후회하게 되지 않으려나? 좀만 더 내 운명의 상대를 찾기 위해 노력해볼게요, 나디아 씨. 다시 한번 와주세요, 알았죠? 캠핑장 놀러와, 캠핑장. 알았지? 가자. 에잇! 로드리 씨, 갑시다. 이번에야말로. 네. 네? 무슨 일이긴. 나를 그분이 계신 곳으로 데려다줘. 두고 가는 나의 마음을, 아니 나디아 씨를 놓고 가지만.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제발. 이번에 안 되면은 옷이라도 바꿔 입고 가자. 그분께 어울리는 옷으로. 아, 한층 더 어두워졌어. 제발 그분이 계시길. 알겠습니다. 굴러. 보자. 계시겠죠? 어? 여기 거기다. 7만벨 섬이다. 와, 아, 근데 호랑이다. 돈 버는 섬이다. 저번에 제가 왔을 때 여기서 한 번도 돈을 가져가지 않아가지고. 어? 게다가 레시피도 있어요. 이미 주민은 안중에도 없어. 와, 레시피도 있어. 이름 모를 당신께. 핸드메이드를 좋아하는. 와, 솔미꺼야, 솔미꺼. 아, 메모가 책상 사이에 끼어져있는 걸 발견했대요. 솔미씨 사슴이자. 복숭아 채어다. 금. 복숭아 채어 레시피. 샤랍. 한번 보자. 미안해 주민짱. 오, 귀여워. C가 쿠션이야. 너무 귀여워. 한번, 아 잠깐만, 말 걸고요. 안녕하세요.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난 백희야. 야, 세상에. 티셔츠를 여기 난방을 묶어서 입으셨어요. 식도의 식이라고 하는구나. 꽤 멀리서 왔네. 에헤헤. 잘 부탁해. 우리 서로 유튜브에서 추억 많이 만들자. 그래 호. 그래 호. 근데 옳지. 백호시구나. 옳지. 반가웠어요. 일단은 나무 캐기 전에 이 돈섬에 한번 가볼까요? 저기에 가면은 돈을 먹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필요하대요. 아, 그 전에? 옳지. 사보로 돌 하나 깨야 되지. 이거 깨야 돼. 오! 이것도 돌이었어? 아, 그럼 몇 번 쳐볼걸. 그리고 여기를 잘 갈 수 있다고 하네요. 오, 된다! 우와! 일단 돌을 치네. 자, 돌을 치내고 한번 수금 좀 해볼까요? 나에게도 드디어 이런 날이 오는구나. 일단 너 먼저, 너님 먼저. 옳지. 자, 나오세요. 와, 영석씨다. 만세. 그렇지. 이거지. 내놔요 돈. 내꺼야 다. 옳지. 벌써 15만이 넘고 있고요. 세상에 세상에. 나에게도 이런 일이. 사실 물값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좀 불안하긴 했는데
여기서 약간 보상받는 느낌 드네요. 어떡하지? 나 볼까? 일단 그러면은 이번에 안 나왔기 때문에 잠깐 말 들러가지고 옷값 좀 확인하고 그리고 옷도 갈아입고 나와서 나머지 한 9장 남았나? 그걸 가보도록 하죠. 와우, 20만 넘겠다. 세상에, 만상에. 와우, 이거지. 짜릿해, 늘 새로워, 즐거워. 그렇지. 화석까지 알뜰하게 챙기면 완벽하다, 그죠? 그리고 볼도 중간에 한 번 더 잡았어요. 슬슬 익숙해지고 있어. 가자 가자. 잘 있어요, 백기씨. 옳지. 돌아갑시다. 네? 무슨 일이긴, 돌아가려고 그러지. 식도로 가서 일단 정비를 한번 하고 나오죠. 네, 알겠습니다. 잠깐 약간 리프레시 하는 기간이 필요해. 너무 몰아치면은 안 나온다. 가차의 법칙이다.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호이, 돈 생겼어 이제. 근데 그 전에 묵값을 확인할 때가 왔습니다. 아! 이대로 점점 하락세. 55배. 절반 두둥강 났는데. 아니, 이번 주 따라 많이 샀더니만 왜 그래. 편하게 이용해주세요. 나 이번 주에 어쩐지 물을 많이 사고 싶더라니. 어쩐지 5천모나 사고 싶더라니. 갑시다. 나 옷 갈아입고요. 빠르게 집에 다녀왔고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정한 패션은, 야, 엉덩이 살랑거리는 거 봐. 늑대인 그가 아주 입맛을 다실 만한 귀염둥이 양 패션. 갑시다. 늑대하면 양이지. 출발 출발. 세계로 통하는 하늘에 있고 식 비행장에 오시면 환영합니다. 갈래요. 알겠습니다. 굴러 가자 가자. 도도 에어라인. 이번에는 옷에 맞게 나와주시겠지? 양주민 나오는 거 아니지? 가자 가자. 오, 폭포가 거대한데. 저는 이대로 있을 테니 저는 주민을 데려올게요. 굴러 가자. 폭포가 거대한 섬이고요. 어? 이 섬은 과일이 없나? 아, 봐버렸어. 이 섬에 과일은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그분이 아니네요. 샵. 바로 그 정체는 샵. 바로바로. 아! 너무 귀엽잖아. 넌 이름이 뭐니? 너무 귀엽잖아. 에클레르. 어머,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에클레르예요. 당신도 여행으로 이 섬에 오셨군요. 후후후. 여행지에 만나면 소중히 여기다고 엄마께서 말씀하셨답니다. 당신의 성함은? 신님이시군요. 식도에서 멀고 먼 이상까지 오신 거예요? 맞아요. 야, 코끝에 분홍색인 거 봐. 게다가 저 심플한 니트까지. 당신 동감이 될 것 같아요. 이선에서 지낸 동안에 사이좋게 지내주시겠어요? 트랄라. 트랄랄랄라. 트랄랄랄라. 나쿠카라차. 너무 귀여운데? 나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다 너무 귀여워. 근데 아까 2호부터 시작해서 2호도 그렇고 나디아씨도 그렇고. 가자 이제. 에클레르도 좀 탐나긴 하는데 에클레르를 데려올 바에야 진작에 나디아씨를 데려왔다. 좀 아쉽지만 잘 있어 에클레르. 잘 살아야 돼. 너무 귀엽다 너. 앞머리가 너무 심쿵이었어. 아, 너무 아쉬운데. 이러다가 결국 안 나오시는 거 아니야? 안 돼. 출발하겠습니다. 도도 에어라인. 이러다가 끝에 가서 결국에 다시 밴덤씨 나오는 거 아니야? 아하. 복숭아 섭니다 또. 네, 기다려 계세요. 복숭아 좀 따올게요. 굴러. 일단 복숭아는 얻었는데 과연 그분이 계실. 양 같은데?
양 같은데? 나 쟤 누군지 알 것 같아. 어, 쟤도 탐나는데, 나. 무지개색 삐에로 양 아니야? 맞지, 너? 어, 나 얘도 탐나. 아, 나를 시험하지 마. 피엘, 훗. 그대와는 첫 만남이지? 나는 머나먼에서 놀러온 피엘이야. 그대는 식도의 식군이라고 하는군. 고저스한 이름이야. 후후후.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도 운명일지 모르지. 무흐흐. 무흐흐. 아, 얘도 탐난다. 얘는 나디아시나 에클레르보다 한층 더 탐나요. 약간 더. 되게 특색 있잖아요. 굉장히 특징있고, 유니크하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피에로 양이란 말이야. 우리, 뭐냐, 누구였더라? 드롭시도 생각나고. 아하. 고민될 때는, 나무를 해라. 복숭아도 따가도록 할까요? 아하! 그럴 줄 알고 하나 더 만들어놨지롱. 나와라. 돌도끼. 옳지. 됐다. 아, 어떡하지? 모든 나무와 복숭아도 다 털었는데, 아직 피엘의 마음을 털지 못했다. 피엘 어떡하냐? 너무 마음에 들어. 어떡하지, 진짜? 복숭아 꽤 많이 모아줘, 또. 아, 왜 피엘이 나오냐고. 내가 원하는 건 피엘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피엘이 아니란 말이야. 어떡하지, 내가 너를? 사진이라도 찍자, 우리. 여기서 만난 거, 인연이니까, 사진이라도 찍는 게 어때, 피엘? 가지 마! 가지 마, 제발! 나무 비껴! 난 찍었어. 거기 있고자 하면 거기에 있을 것이야. 이건 피엘과 나의 사진이야. 아, 가야 되나? 현재 6장 남았거든요. 6장 안에 그분이 나오실지. 저는 솔직히 좀 자신이 없긴 한데. 아, 그래도 뽑은 김에 돌려보도록 하죠. 피엘이 인연이라면 또 나올 거야. 그래. 가자. 네. 갑시다. 무기사. 차 돌려. 알겠습니다. 에휴. 도도 에어라인. 이번에야말로 나이 먹은 회색 늑대 그분이 나오시길. 그분이 계실지. 아! 소나무가 굉장히 많은 섬이고요. 일단 그리고 귤나무가 있네요. 귤나 가자. 자, 일단 저 나비니? 나 무서워 이제. 나 이제 무서워. 아! 아! 늑대긴 늑대인데 아... 다른 늑대야. 릴리 아니야, 릴리? 얘 엄청 인기 있는 늑대 아닌가요? 너 릴리 맞지? 얘 완전 인기 있는 앤데? 어머나! 저 말고도 이 섬에 여행 오신 분이 계셨군요. 말이 걸려서 기뻐요. 저는 릴리랍니다. 여기 당신의 섬은 아, 신임이시군요. 네? 식도에서 이 머성까지 오셨다고요? 저는 근처의 섬에 살고 있어요. 애도 귀여운데? 하지만 모험을 좋아한다는 의미에서 사는 곳은 멀어도 우린 닮았을지 모르겠네요. 후아와, 후아와래. 너무 귀여운데, 릴리. 야, 장화 신었어, 쟤. 아, 릴리 엄청나게 인기 있는 주민으로 알고 있는데. 아, 난 늑대를 원하긴 하는데, 릴리 씨가 아닌데. 아닌데. 어떡하지? 왜 나를 자꾸 시험에 들게 하시나요? 또 모든 목재를 모았는데, 야, 릴리 어떡하냐? 우리의 릴리. 인기 주민 릴리. 방금 밀었는데, 내가? 아하. 릴리 짱. 미안해. 같은 늑대긴 한데, 내가 원한 늑대는 네가 아니야. 나의 운명의 늑대는 네가 아니야. 미안해. 내 맘 알지? 다음에 꼭 다시 놀러와줘. 캠핑장 와, 캠핑장. 알았지? 그때는 내가 꼭 얼굴 채트 부탁해서 자리 하나 만들어둘게. 알겠지? 가자. 릴바. 야, 우리 사진 찍자. 거기 서있어, 그대로. 아니야, 가지마.
떠나가지 못하는 양, 다가서지 못하는 늑대. 아하, 사랑하지 않은 우리. 그래서 노노노노노노 갑시다. 들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운명이 늑대가 찾아올 거야. 그 보는 팟이 나타날 거야. 난 알고 있어. 나의 100%의 늑대, 그분은 오신다. 그렇지, 진짜 맞지? 이번에는 그분이 계신 곳 맞지? 호이 굴러. 아까 그 제 순장가 걔 아닌가? 맞죠? 숙장가, 순장가, 순이. 안녕. 늑대다가 염소라고? 양은 내가 할 거야. 어머나, 왠지 운명처럼 느껴지네요. 제 이름은 순이에요. 혼자 여행을 하다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말을 걸려서 정말 기쁘... 아, 정말 너무 떠들었네요. 괜찮으시면 성함을 들춰주시겠어요? 신님이시군요. 모처럼 만났으니까 만남에 감사해야겠어요. 친하게 지내요. 그래슈. 친하게 지내요. 그래슈. 안돼, 안돼.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멀어져 버린다. 아이고야, 이럴수가. 순이씨를 위해서 여기다가 꽃 한 송이 놓아드리고요. 허허, 얘도 뭐 나무라도 해갈까요? 남는게 있어야지. 옳지, 이리와 목재. 그렇지, 에휴. 빨리 갑시다. 옳지, 다 주웠다. 빨리빨리 가자. 순이씨 그럼 잘 있어요. 행복하슈. 나도 행복할게. 다른 늑대와 함께 갑시다. 옳지, 양옷을 입어서 그런가? 하하하. 되게 순진순진한 녀석들만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싸납게 입어야 되나? 알겠습니다. 옳지, 로도웨어라이. 근접해 가고 있었는데. 옷을 갈아입고 심기일전에서 가보도록 할까요? 옳지, 옷을 갈아입고 왔어요. 뭔가 그분과 어울릴 법한 할아버지 친구 패션으로다가. 오케이, 눌러. 짜잔. 안녕. 제발 그분이 계시길. 소인데? 아, 토끼인데? 아, 대길씨다 맞죠? 아, 왜 또 대길씨야? 대길씨도 탐나잖아. 탐난 애들밖에 안 나와. 대길씨 안녕하세요. 왜 안 넘어갔냐? 자, 반가워요. 오, 나 말고도 선택한 사람이 있잖아. 나 참 깜짝 놀랐잖냐. 난 대길이야. 잘 부탁한다. 나이대는 맞았는데 야, 종족이 틀렸다 이번에. 너도 이쪽 사람 아니지? 식도에서 온 식 기억해 둘게. 이래봬도 기억력은 좋은 편이거든. 이래서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 너도 날 잊지 말라고. 아, 대길씨도 탐나는데. 이 계란말이 같은 귀를 봐. 왜 이럴까 오늘? 오늘 운이 좋아. 오늘 주민 나오는 운은 좋은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주민의 운은 없다.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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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오늘 핫한 점이 다 나오고 있어. 아, 너무 점점 희망이 사라져간다. 이거 하나 얻었어요. 메시지 버틀 주워줘서 땡큐. 샤워를 하고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데 레시피가 번뜩 입어 떠올랐어. 어? 디아이어의 재능을 타고난 잭슨! 잭슨의 기운을 받아 황금관? 이번엔 나오지 않을까? 황금관 레시피! 셔랍! 잭슨이가 나에게 친히 보틀 편지를 보내줬어. 아, 그 관이 이 관이구나. 아하하하하. 관? 불안한데. 잭슨 괜찮지? 아무튼 안타깝지만 대길씨도 보내도록 하죠. 아, 대길씨 사진 찍자. 우리가 만났던 것을 기억할 거야 난. 마침 딱 이쪽을 보네요. 아니야, 대길씨와 나, 먼 곳을 보는 그대와 눈 한쪽이 볼에 쏘여버린 나. 가자. 안녕히 계세요, 대길씨.
행복하세요. 노을 지는 거 봐, 하늘. 갈래요. 아하, 대기실을 두고 가지만 어쩔 수 없다. 아직 세 장의 길가 남았다. 옳지. 도도 열아이. 세 장 중에 한 장은 그분이겠지. 이제는 나오실 때가 됐다. 분량 충분히 뽑았고 나오시면 하면 돼요. 옳지. 바로 이 섬이구요. 과연 이 섬이 그 섬일지. 어이, 굴러. 이 섬이, 바로 지금 메시지 보틀 있죠? 그리고 이 섬은 지금 잭슨의 기운을 타고 온 섬이야. 잭슨 파워가 있는 섬이야. 제발 그분이 나와주실까요? 크게. 맨드릴군인데? 맨드릴군이 거기서 왜 나와? 맨드릴군? 어이, 이름 모를 당신에게, 아, 신디로 바뀌어버렸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가구는 이제 질리더라고. 신디가 사랑을 담아보낸 아이언 우드 낮은 테이블.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아이언도 들어가고 우드도 들어간다. 올라가봐. 아, 야, 이거 카페 쓰기 괜찮을 것 같은데? 좋아 좋아, 바퀴가 달렸네요. 아하하, 저분의 성함이 뭘까? 맨드릴꾼인데. 자, 맨드릴꾼 나야나. 눈이 무서워 너무. 아, 만복씨 목소리 너무 명랑하고요, 쾌활하고요. 너도 이 근처 섬에 놀러왔냐? 내 이름은 만복이야. 너는, 아하, 식도의 식이라고 하는구나. 만나서 반가워. 잘 지내보자. 야, 임마. 야, 임마. 야, 임마라니. 야, 야, 임마 간다. 잘 있어. 이름도 까먹었다. 만복씨. 잘 있어요. 아하. 이제 두 장 남았다. 요들이꾼. 적당히 이제 보내줘도 돼. 더 이상 빼지 않아도 괜찮다고. 녹화 충분히 했고 이제 나오시면 돼요. 마지막 세 번이 남았고요. 세 번 중 첫 번째는 누가 나올 것인지. 옳지. 옷도 바꿔 입었어요. 부디 저에게 황금과도 같은 행운이 기득길 바라면서 이렇게 골드 세트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어떤가요? 아, 안돼. 이거구나. 드헉. 그분이 오신다고! 갑시다. 폭포 지형이고 그럼 위에 있겠네. 아, 사슴의 귀가 보여. 누가 봐도 사슴인데? 저거 아닌데? 코알라인데? 사슴인 줄 알았는데 코알라였다? 보자 보자. 와우, 파란 코알라네요. 유카리 아니야, 유카리. 그리고 이번 섬 되게 뭔가 특이하다 진짜. 아까도 이런 섬이었나? 얘 유카리 같은데. 안녕 유카리, 나 너 아미보 카드 있어. 그래, 한층간은 충원이지? 난 유카리라고 해. 바캉스로 놀러왔어. 당신은 식도에서 온 식이라고? 자, 부탁해. 우리가 만난 것도 다 어떤 일 아니겠니? 친근하게 대했으면 해. 어맛? 어맛이구나. 너 옷 이쁘다. 하지만 내가 바라는 건 코알라가 아니란다. 잘 있거라. 왜 안 넘어져. 잘 있거라 코알라요. 으쌰. 안녕히 계세요. 아니, 같이 갑시다, 빨리. 일단, 세 번 중 한 번은 실패했고요. 괜찮아. 아직 황금의 기운이 다 안 퍼져서 그래. 출발, 출발. 마지막에서 두 번째 트라이. 딱 좋다. 지금 딱 나오시면은 마일리지 티켓 하나 딱 남고, 아주 딱 좋은 그런 타이밍이죠. 대나무 섬이네요. 대나무 좀 캐가야 되는데, 나. 기다려 계세요. 굴러. 옳지. 일단 삽을 들고. 아, 근데 누군지 봤어 나. 양이잖아. 너 이름 뭐였더라? 트로아였나? 아니, 트로아는 눈썹에 빗자루 다니는 애고. 얘 이름 뭐였죠? 안녕. 얼굴 좀 보여주려. 메리어스. 어머, 안녕하세요. 야, 귀엽다. 제 이름은 메리어스예요. 당신도 이 섬에 오셨군요. 왜 다 귀여운 애만 나오는 거야? 후후후. 여행지에 만나면 초등 여행하고 엄마께서 말씀하셨답니다. 무슨 엄마 모임이 있나봐.
흠흠, 신임이시군요. 킥도에서 물고 보니 이렇게 놓친 거예요? 이렇게 멀리 떨어진 섬에서? 자, 저 귀여운 웃음 좀 봐. 게다가 새하얀 어떤 양의 디폴트 같은 느낌. 아주 좋아. 뭔가 그리고 바구니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너무 귀엽지만, 일단 여기는 대나무를 파가야 되기 때문에, 야자야매를 좀 먹어야겠죠? 아, 버릴 게 아닌데. 먹어야지. 염염염염. 옳지. 굉장히 메리아스처럼 생긴. 왠지 저 양을 깎아서 메리아스를 만든 것만 같은 그런 양이네요. 아, 고민되지만, 메리어스를 데려올 바에야, 아까 릴리 데려왔지. 응차. 옳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챙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8구를 챙겼거든요. 8구를 만족하자. 됐다. 다 못 써. 그리고 메리어스군, 미안하지만 다음 생에 보자. 우린 여기서 만난 운명이 아니었어. 네.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안 돼. 제발. 제발 그분이 나오시길. 도도 에어라인. 그분의 이름은 켄. 나와 생일이 똑같은 운명의 늑대. 부디 켄님 나와주세요. 어? 마지막 섬은 복숭아 섬이야? 아, 복숭아라도 챙겨가라. 내가 캔을 줄 순 없으니 복숭아라도 따가라. 이런 뜻 아니지? 굴러. 제발 나와라. 제발 그분이 나와주시길. 나올 만한 노래가 있나? 그런 노래 없어. 갑시다. 제발. 제발 나와주시길. 이번에야말로 이 돌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아,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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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를 봤어. 꼬리가 초이 꼬리 같은데. 호랑이 아니면 고양인데. 나 꼬리를 봤어. 나 꼬리를 봤어. 꼬리가 약간 고양이과야. 호랑이야, 호랑이. 표범이야, 표범. 아이구야. 온 길 나오셨네요. 범호. 혹시 너도 이 틈에 무사수행 하러 왔냐? 난 범호야. 너는 식도의 시기구나? 아니야. 나 시기 아니야. 근육이 달래 보자고. 어흥. 야, 또 되게 정상적이다. 어흥이래. 아까 누군 야이마였는데. 아, 이렇게 끝나버리고 말았네요. 안 돼. 애들아, 미안해. 애들아, 미안해.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 아까 릴리를 데려왔어야 됐어. 너무 자가격리를 열심히 하시나봐. 코빼기도 안 보였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사랑인 것인가? 나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돌아갈래요. 네. 두고 가는 것은 나의 넘쳐나는 미련뿐.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안 돼. 하하. 호이, 호이. 오늘 이렇게 해서 한 20장 정도 한번 해봤는데 나올 리가 만무하네요. 근데 그건 그거고 이미 떠나간 켄시는 붙잡을 수 없고. 어? 왜 고민하고 계시죠? 안 돼요 모니카 씨. 설마 저기. 아, 요즘 다른 애들이 널 신임이라 부르더라. 이제 혹시 나도 그렇게 불러도 될까? 너도 나한테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니? 물론이지. 모니카님. 진짜 고마워. 식님아. 식님아.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아하하. 알았어, 모니카님아. 가자. 아, 고리 완료? 잠깐만. 고리 완료? 잠깐만요. 누구지? 빰빰, 빠라밤빰. 하하하하.
아, 대길씨 왔네. 아, 다행이다. 그래도 그 와중에 내가 좀 고민했던 주민이 와가지고 그나마 마음이 편하다.